주행 실험을 시작합니다. 출발하십시오. 출발 멘트가 들리면 네, 시동을 거시고요. 주차 브레이크 내리시고 그 다음에 좌측 깜빡이 켜시고 그리고 기어를 뒤에 넣으시고 좌우 안전 확인하고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바퀴가 한 다섯 바퀴 정도 굴러가면 깜빡이 꺼주시고요. 여기는 제한속도 30km 미만 도로이기 때문에 한 20km로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입하는 차량 주의하시면서 브레이크 발언지고 내리막입니다. 자, 핸들 우측으로 부드럽게 꺾어주시고요. 여긴 자로구문 도로니까 방향지시를 좌측 깜빡이 안 켜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안전하게 내리막 조심하면서 네, 내려. 자, 좌회전 멘트 나오시면 네, 핸들 지금 감겨 있는 상태니까 풀리는 대로 바로 좌측 깜빡이 켜시고요. 이때 깜빡이 너무 늦게 끄면 감점 떨어지니까 주의하시고 내리막이니까 브레이크 쓰면서 내려갑니다. 자, 여기는 신호등이 없는 상거리거든요. 한번 네, 일시 정지하시고 그 다음에 좌우 확인하면서 반사골도 보셔야 되고 안전 확인되면 출발합니다. 이때 10초 이상 대기시는 꼭 중립 넣으셔야 됩니다. 자, 제한속도 50km 구간이고요. 속도 60 안 넘도록 주의하십시오. 61km로 10m를 주행하면 바로 실격이 됩니다. 한 4.5km 정도 직진 코스입니다. 그리고 강릉면허 시험장은 도로주행 코스가 일반 도시보다 좀 깁니다. 한 7.8km 정도 됩니다. 왜냐면 거의 직진 코스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방지턱 세게 넘지 마시고요. 방지턱을 너무 세게 넘으면 심한 진동으로 감점 먹습니다. 40km 미만으로 가볍게 넘으십시오. 핸들은 두 손 꼭 가볍게 두 손을 꼭 잡으시고요. 정차했을 때 기어 중립일 때는 두 손 안 잡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전방 시선 멀리 보시고 자, 커브길 좌우 안전 확인하면서 진행합니다. 또 방지턱이 있네요. 또 브레이크 살짝 잡아주시고 예. 가끔 이제 시험을 진행하시다 보면 시험 차량이 느리다 보니까 주황선을 넘는 차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시험 속도에 맞게끔 진행하시면 됩니다. 앞차의 안전거리는 내 속도에서 20을 뺀 50km로 달리면 한 30m 60km 가까이 달리면은 한 40m 띄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방지턱이 있죠? 살짝 줄여주고 떼고 넘는 순간 브레이크를 떼십시오. 여기 횡단보도는 사람이 건드려 사람 있으면 정지하셔야 되고 건드려 사람 없으면 지금처럼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로주행 시험에서는 중앙선 밟으면 실격, 급정지 3회 이상 실격, 그 다음에 왼쪽에 RPM 보이죠? RPM이 3000 이상 넘으시면 급가속 감점 3번 실격, 그 다음에 감독과 지시를 안 따르시면 실격, 그 다음에 자 앞에 불법 주정차가 약간 이렇게 쏠려 있죠, 그죠? 도로 좀 먹고 있으면 중앙선 살짝 밟는 것 정도는 괜찮습니다. 이때 깜빡이 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에 제한속도 초과, 신호위반 다 실격됩니다. 그리고 긴급자동차가 혹시 뒤따라오면 오른쪽으로 공간이 있으면 피항을 해주시고요. 비상깜빡이 켜고. 자, 앞에 우측 깜빡이 킨 차량 주의하시고. 길에 주의. 우회전할 때 3시 방향이 있고 1시 방향이 있는데 우리는 1시 방향으로 우회전입니다. 그렇게 헷갈리지 마시고 약 300m 앞 우회전 커브길 주의. 여쪽에서 횡단보 사람 없으니까 진행합니다. 150, 우측간 밝히시고요. 횡단보 사람 없죠? 진행합니다. 저 하얀 차 가는 방향입니다. 이때 서행 주의하면서, 네. 먼저 진행. 오른쪽으로. 이때 바로 좌측간 밝히시고요. 자, 왼쪽 보시고 차가 없으면 진행. 차가 있으면 멈추고 중립 넣으시면 됩니다. 10초 이상 걸리시. 네, 진입 다 끝났으면 3초 이 지나서 깜빡이 켜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80km, 제한속도 80km 구간이고요. 여기에서 지시속도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지속도는 70 또는 60, 50 셋 중에 하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속도를 올리시면 됩니다. 우측 방향. 지금 옮기시면 안 돼요. 길이 없어요. 다시 화살표가 나가라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300m에서 우측 방향. 자, 저기 보이네요. 미리 깜빡이 킵니다. 진로변경신호 미리 해주시고. 자, 우측에 오토바이 이런 거 확인하시고 점선에서 들어갑니다. 실선 들어가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우측 확인하고 진로변경. 깜빡이 껐다 다시 우측 깜빡이 한 번 더 켜주십니다. 여기서 깜빡이 한 번 더 켜도 되는지 안 켜도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안 켜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또 켜야 된다고 하실 수도 있으니까. 자, 좌측 깜빡이 켜고 왼쪽으로 진로 변경. 깜빡이 3초 뒤에 꺼주시고. 자, 500m에서 좌회전이라고 나와있으니까 미리 진로 변경합니다. 좌측 깜빡이 켜고 왼쪽 안전 확인하고 30m 진행하고 진로 변경. 자, 3초 뒤에 깜빡이 끄시고 항색 점멸 등 서행 구간 주의하시면서 진행합니다. 150m 전방에서 좌회전 좌측 깜빡이 켜시고
브레이크 발안지고 왼쪽 안전 확인하고 진로 변경. 그럼 껐다가 다시 켜야 되겠죠? 다시 껐다 켜고. 자, 주의. 항속 전멸입니다. 주의하면서 왼쪽으로 앞에 차 없죠? 안 오는, 오는 차 없죠? 이렇게 들어옵니다. 여기서 바로 또 우측 깜빡이 켜시고, 불꽃 정차 주의하시고, 우측 안전 확인하시고, 진로 변경. 예, 껐다가 바로 킵니다. 다시 우측 깜빡이. 자, 엥. 여기 정지할 필요 없습니다. 뭐 사람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횡단보 사람 없으니까. 그냥 진행. 자, 좌회전 할 거니까 미리 좌측 깜빡이 켜고 왼쪽으로 진로 변경 한번 합니다. 자, 진로 변경 하시고 좌측 깜빡이 꺼주시고 다시 좌측 깜빡이 켜시고 1차로로. 자, 여기는 적색 전멸입니다.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해야 됩니다. 일시 정지 한번 하시고 스탑 3초 하나 둘 셋 하고 떼시고 천천히 가면서 좌우 확인하셔야 돼요.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좌우 확인. 차 안 오면 네, 진행. 1차로로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자, 저 앞에서 유턴하니까 좌측 깜빡이 켜시고 미리. 자, 브레이크 발언지고 왼쪽에 안전 확인하시고. 자, 깜빡이 껐다가 다시 유턴 깜빡이 켜셔야죠. 1초 안에 바로 켜십시오. 여기는 좌회전 시 또는 보행 신호 시 턴이네요. 자, 좌회전 시, 보행 신호 시. 자, 아직 횡단보도 빨간불, 앞에도 빨간불, 중립. 자, 보행 신호 시 들어왔습니다. 핸들 다 돌리고, 자, 브레이크 떼고, 엑셀살. 자, 3차로. 여기 도로폭이 좀 좁네요. 풀고. 엑셀 살짝. 목적지 도착. 우측 깜빡이 켜고 정류지점에 도착하였습니다. 자, 스탑 피 넣으시고 주차 브레이크 올리시고 깜빡이 끄시고 시동 끄시면 A코스 끝나게 해야 되겠습니다. 모두들 영상 잘 참고하셔서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자자 화이팅. 시험을 준비.